자, 여기는 저희 처갓집 저 동네 근처인 동탄의 능동포차입니다. 전에 한번 저희 와이프하고 꼼장 한번 먹으러 왔던 곳인데 한번 간만에 좀 생각나고 한번 와봤습니다. 네. 좀 좋은 야장 테이블도 있고 회하고 꼼장 회전 메뉴도 있고. 자, 사랑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이 처갓집 동네 근처에서 한잔하려고 오랜만에 한번 참 능동포차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가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 그때 한번 전에 왔었다가 꼼장어 먹었었는데 꼼장어도 괜찮더라고요. 그때는 이제 숯불로 했는데 지금 계절 영향 때문에 그런지 오늘은 이제 불판으로 해가지고 나왔네요. 자, 꼼장어. 자, 이놈 이렇게 딱 섞어서. 소맥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봐. 아유. 탱글한 게 진짜 좋아요. 야장에서 좀 더 먹으면 분위기가 더 괜찮았을 텐데 좀 덥더라고요. 아직 좀 덥고 밖에 또 손님들이 또 많이 계셔갖고 차림 구도가 좀 살짝 또 다른 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안쪽에 좀 구석진 자리가 있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정말 그 구워진 마늘이 하면서 또 기가 막히네. 정말 소주 맛. 이제 울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씹는 맛이 좋죠. 깻잎 있네. 아, 소맥도 좋지만 확실히 꼼장 소주인 것 같아요. 이거 살짝 절반만 좀 마늘 구워진 거 하고 꼼장 오히려 같이. 사실 오늘 메뉴에 유혹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
새우 구이, 왕새우 구이가 이제 좀 나왔더라고요. 거기다 전어회까지, 아, 이거 좀 나왔는데, 꼼장은 사실 좀 너무 땡긴다. 그래서 새우 구이하고 전어회는 조금만 아껴놓도록 하겠습니다. 조미명탕, 와우. 자, 이제 조미명탕이 나왔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저희 고향 쪽이 서해 쪽, 그 남부 쪽 지역인데, 뭐 백반집을 가든 아니면 그냥 가정에서 한 번씩 어머님들이 시장에서 조기를 이렇게 좀 몇 마리 사와가지고 이 조기 매운탕을 좀 많이 해주세요. 저희 고향 쪽에서는 되게 좀 흔한 메뉴인데 위쪽 올라와서는 좀 자주 볼 수가 없어요. 근데 여기 저 포차에서 좀 파는데, 원래 이쪽 그 저희 고향 쪽에서 먹는 조기 매운탕은 조기하고 뭐 무 같은 채소, 그거 살짝 하고 뭐 고춧가루, 쑥갓 거의 이렇게만 들어가요. 거의 진짜 살짝 조금은 비릿한 그 조기 그 비린내를 좀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먹는데, 여긴 확실히 이쪽은 좀 아무래도 술을 파는 술집이고 하다 보니까 이 퀄리티 같은 걸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. 뭐 시원한 맛에 꽃게도 넣고. 와우. 요 말씀 굳이 드린 이유가, 이게 뭐 잘못됐다, 이게 오리지널이 이게 아니다, 그게 아니라 지역마다 이렇게 해가지고, 사실 저희 그 고향 쪽에 있는 퀄리티 그대로 해가지고 탕을 내주면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응? 뭐야 이게?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. 그쪽 지역분들의 어떤 그 취향에 맞게 잘 나온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와, 맛있습니다. 시원하고 게를 또 우려낸 국물 맛이 시원한 맛도 나고 조기 맛도 나는데 비린 맛이 없어요. 아니 그 비린내를 굳이 좋아해야 되나? 그러진 않지만은 고향 쪽에서는 약간 요 정도 그 조기의 비린 맛은 또 즐기는 또 어르신들이 또 꽤 많았고, 근데 시원하고 진짜 맛있다. 싸서. 아우. 아, 그리고 또 서비스로 콜라를 하나 주셨어요. 아우. 어우.
아이 조개가 잠깐 조금 좀 시야를 좀 달긴 하네요. 네, 많이 들어가기 마릿수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. 네. 번데기는 뭐 다른 거 시켜야 나오나요? 아니 아니요. 그냥 번데기. 아, 아 죄송 반지렸네. 아니 아니 혹시 저 반지지 말고 번데기 좀. 잠깐 저 담배 하나 피러 갔다 나왔는데 보려고 본 거라고 다른 테이블에 번데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제 테이블엔 번데기가 없어갖고 뭐 다른 걸 시켜 나오나 했는데 사장님이 깜빡하고 저는 번데기를 안 주셨대요. 네, 감사합니다 사장님. 야 번데기 어우. 아 번데기 이것만 있어도 소주 몇 병 먹죠. 아. 아 진짜 대체할 수 없는 식감 번데기. 아. 처가집 근처에 있는 실내포차 와가지고 맛있게 한번 또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저는 이 실내포차라는 게 굉장히 또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. 원래 포장마차라는 예전부터 우리 또 아버지 세대 때부터 다녔던 술집이 지금은 이제 밖에서 이제 포장치고 하는 그런 집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비슷한 감성으로 해서 실내로 들어온 이 실내포차라는 곳. 혹시나 여러분들 댁 근처에 이런 또 실내포차가 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간단히 한잔 하고 오시면 어떨까? 제가 좀 적극 추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설아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